캐나다이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금강 이번뉴다이기입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멋진 군생들이 정말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금강 이번뉴다이 수입군생 전문 농원이고요. 지금 이렇게 묵은두기로 중대품 사이즈로 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종합편 묵은 군생들 새로 들어온 인기 품종 다시 입고가 된 재입고가 된 아이들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뿌리를 다 내려가지고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냥 그대로 심으시면 되시는 이 아이들 뿌리 사장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거의 화분에다 식재를 다 해놓으셨고요. 이제 보내드릴 때는 뽑아서 보내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뽑아보면은 뿌리들이 다 있어요. 아우 얘는 뿌리가 나왔네. 보세요. 이렇게 뿌리를 튼실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오늘 튼실한 것을 증명을 해드리죠. 여러분께 이런 로지킨 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뿌리가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빨간 뿌리 보이시죠? 뿌리를 다 잘 제대로 지금 받고 있는 이 아이들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편으로 해서요. 군생입니다. 군생들 풍선 중대품 사이즈의 묵은 군생. 목대는 기본으로 꿀목대가 있고요. 수입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뿌리는 없이 들어오잖아요. 없이 들어오지만 이제 우리 국내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새 뿌리를 받아서 다시 살게끔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건데요. 수입군생이죠. 와 이런 애들 뿌리 다 나왔습니다. 아르제. 너무 예쁘게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으면서 들어올 때보다는 색깔이 약간 빠진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아르제가 처음에 왔을 때 완전 노랗게 색깔이 나오면서 핑크핑크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다는 증거는 가운데 부분이 초록으로 이렇게 되면서 밑에 부분 엉덩이를 보면은 뿌리를 다 나와서 얘네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흔들어보면 얘네들이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흙하고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이런 아이들 아주 건강한 아이들을 여러분 오늘 이제 다 여기 있는 아이들 군생들 모두 보여드리고요. 중간중간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소개가 되는 품종들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택배 주문 당연히 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니까 5만원 안 채우시면 이제 택배비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선물까지 사장님께서 따로 챙겨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군생들이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보시고 선택은 자유, 내 맘대로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집시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집시금입니다. 얘는 집시금이고 제가 뿌리 나온 거 확인해드리고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목대가 굵기 때문에 잔뿌리보다는 흙에다 심어놓으면 이렇게 굵은 뿌리로 애들이 나오면서 지금 뿌리 활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애들 그냥 뽑아서 보내드리니까 이제 받으셔서 심으시면 되시고요. 이제 바로 흙에다 심으셔서 물을 주셔도 괜찮더라고요. 5월, 6월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대로 받으셔서 빨리 뿌리를 내셔서 여름을 나게끔 하시면 될 거예요. 사이즈는 좋아요. 사이즈는 대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자구들도 나온 거 있고요. 목대는 기본으로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렇게 애기들도 지금 뿌리 나오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초록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얘네들이 뿌리가 내리면서 지금 수분을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집시금이에요. 스포트 사이즈 15cm에 앉혀 놓은 거거든요. 사이즈는 아주 좋고요. 주문을 하시면 사장님께서 보시고 가장 예쁘고 얼굴 많은 아이들부터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집시금입니다. 집시금, 금이 아주 안쪽에 스크래치처럼 백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집시금. 여러분 요거 얼마지? 18,000원에 드려요. 우와 가격 좋죠? 이렇게 풍성한 대품 군생을 18,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아보카도 크림도 지금 한 분이 식재를 해놓으셨는데 요 아이는 22,000원에 이제 드리는 거고 얘도 뿌리 다 나왔어요. 뿌리 다 나와서 지금 얘네들 지금 이렇게 뽑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얘네들이 뿌리 활착이 아주 잘 됐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좋아요. 이거 대품이에요, 여러분. 대품이고 얼굴 하나가 지금 한 10cm 가까이 되는 그런 사이즈로 목대 보여드릴까요? 목대 굉장히 굵은 목대거든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좀 햇볕 때문에 좀 어두워서 가리나요?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고 대품이에요. 지금 핑크빛으로 색깔 나왔고요. 아보카도 크림도 오래 키우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이 젤리가 돼요. 젤리줄이 생기면서 얘네들도 투명하고 투명한 노란빛과 함께 핑크빛으로 내주거든요. 그렇게 달궈지는 대품의 아보카도 크림. 국내에서 아보카도 크림 여러분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얼굴 두수가 많은 아이들은 보기 힘들어요. 귀한 그런 수영이거든요. 핑크빛으로 색깔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피멍으로도 올라오고 있는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이렇게 실한 목대가 있습니다. 가격 22,000원 아보카도 크림 대품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나나우꾸미니예요. 나나우꾸미니도 지금 완전 묵은둥이. 볼때 보면 완전 꿀목대예요. 보시면 요 보세요. 와, 더덕 인삼목대죠? 뿌리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 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이제 뽑아서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심으셔서 그냥 이렇게 심을 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흙채워놓고 이렇게만 놔도 얘네들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뿌리를 잡아요. 자기가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얗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하엽도 이렇게 많다는 거는 목대가 엄청 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엽 정리만 깨끗이 해주시면 이렇게 굵은 목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심어주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얘네들 지금 뿌리가 나왔어. 나오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죠. 보세요. 이렇게 뿌리 나왔죠? 어른아이 지금 지름이 한 15cm 넘어요. 15cm 넘고 두수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와, 10두 이상, 18두, 15두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아, 동글동글 공수형이 나나우꾸미 특징이고, 요거 이제 뿌리 제대로 잡잖아요? 지금 이렇게 붉은기가 많이 있지만, 이제 얘네들이 투명한 핑크빛으로도 바뀔 수 있고, 자구 진짜 잘 나오잖아요? 나나우꾸미 유명하죠? 자구 진짜 잘 내는 걸로. 요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얀 뿌리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만 올려놔도 뿌리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나나우꾸미도 이렇게 묵은 아이, 15도 이상으로 되어진 거 14,000원에 드려요. 굉장히 좋은 가격이죠.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는 나나우꾸미니 여러분 14,000원은 가성비 좋습니다. 뿌리 나온 거 여러분 보셨죠? 안심하시고 뿌리 내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데려가셔서 뿌리 내셔서 이쁘게 키워보시고요. 가격은 1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우레시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아우레시스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 뽀얀 백분감 있으면서요. 얘도 지금 뿌리 잘 잡고 있어요. 지금 이거 두수 좋은 거 보세요. 요런 아이부터 보내드리는데, 이거 12,000원밖에 안 해요. 대박이죠? 얘도 보세요. 와, 뿌리 이렇게 예쁘게 내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사장님께서 지금 흙에다가, 흙을 지금 모래 산마사를 사용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다육 전용토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뿌리 받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상토를 더 높여갖고, 뿌리를 받을 때, 거기다 올려놓으시면 아주, 뿌리 더잘 내리고, 영양도 잘 흡수가 될 거고, 뿌리 나오면 물도 흡수가 되고, 이 상토 성분이 보습력이 좋아요. 보수력이 좋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이제, 날아가지 않고, 빠르게 날아가진 않아요. 상토가. 그래서, 뿌리 내리는 데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말리셔야죠. 여름에는 물 주시면 절대 안 되죠. 다육이는 좀 물을 굶기면서 여름은 이제 놔야 되는 거니까 지금 빨리 뿌리 내셔서 키우시는 그런 계절이에요. 온도도 그렇고 보세요. 대박이죠. 뿌리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우렌시스고 얼굴 두수가 지금 둘, 넷, 여섯, 일곱두 이상. 얼굴 사이즈는 이런 거 지금 펴져 있지만 뿌리 내려서 굳혀놓으면 짧고 통통하면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잖아요. 둘, 넷, 여섯, 여덟두, 팔두. 얼굴 두수도 좋아요. 요거는 12,000원. 12,000원 있고 준비가 돼 있고요. 아우레시스가 좀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12,000원에 준비돼 있는데 전체 사이즈 15cm 무조건 넘어요. 얼굴 하나만 8cm 정도 되니까 뭐 이렇게 큽니다. 목대 보셨죠? 목대 엄청 굵은 목대 있는 거. 요렇게 목대 가운데 목대에서 자구가 나와갖고 자구 목대도 진짜 좋죠. 요렇게 지금 뿌리를 대고 있는 아우레시스 12,000원이고요. 자, 이거는 대품입니다. 대품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아까 거보다는 좀더 커요. 크고 색깔에 좀 보라색을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완전 묵은둥이에요. 얘도 뿌리 지금 잘 내리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뿌리 보이시죠? 이렇게 뿌리를 잘 내고 있어요. 목대는 완전 목질화 다된 거고요. 요 아이도 그렇게 이렇게 사장님처럼 올려놓으시면서 뿌리를 받으시면 되고요. 얼굴 두수도 좀 크고 얘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중형보다는 이건 대형이니까 중형보다는 이거는 좀더 입장이 짤막짤막해지면서 색깔도 보라색으로 더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화면으로 확인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격 차이도 크게 없습니다. 요거 2만 원이에요. 아까 전에 12,000원이었죠? 요거는 훨씬 더큰 대품으로 해서 더 색깔도 예쁘게 나왔고 입장도 짤막짤막하게 더 달궈져 있는 아우레시스 대품 군생입니다. 요거는 2만 원입니다. 레드 노블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처음에 왔을 때 레드 노블이 이렇게 완전 핑크였었어요. 여기 이제 뿌리 나오면서 색깔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요런 핑크로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주는 레드 노블 대품입니다. 이거 대품.
데려가셔서 이제 뿌리 받으셔서 키우시면은 완전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대품의 목대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실하면 얘네들 뿌리 다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아랫 입장에 지금 하엽이 되면서 얘네들 얼굴 생글생글 지금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얘네들이 지금 뿌리를 쫙 내리고 있다 있는 거죠. 요거 가격은 28,000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도매도 가능하잖아요. 오셔가지고 골라가셔도 되시고 택배 주문하시면서 사장님께서 예쁜 나이대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문자 한번 딱, 예쁜 아이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사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해줄까요? 어쨌든 사장님께서 주문 주시면 뭐 최대한 최고 이쁜 걸 골라서 보내드리니까 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레드노블이 이렇게 대품으로 큰 게 또 가격대가 상당하죠. 요거는 28,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현재 뿌리가 다 나온 아이들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신상입니다. 새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롤리폴리 여러분 대박이죠. 가격 2만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얘 목대 보세요. 완전 뚱뚱한 목대가 다 있어요. 튼실한 목대가 다 있습니다. 요건 소사이즈인데 소사이즈는 가격 2만원 아니고요. 요런 사이즈를 기본으로 2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요 사이즈. 보셨죠? 여러분 소사이즈로 가격이 없어서 그건 따로 문의를 주시고요. 요런 사이즈로 해서 목대는 완전 뭐 이렇게 두꺼운 목대가 있으면서 자구도 있고 아주 동글동글 미인처럼 크는 요거는 그 롤리폴리입니다. 요거 보세요. 목대 긴 수형이죠? 요런 아이로 보내드리는데 가격은 2만원입니다. 롤리폴리 요 새로 들어온 입고된 아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화분에다 올려놓으셨는데요. 얘는 아직 뿌리가 덜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뿌리가 아직은 나오고 있네. 벌써 나오고 있네. 이렇게 뿌리가 요새 잘 나온다니까요.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롤리폴리입니다. 가격 2만원. 요 중사이즈. 중사이즈로 보셔야 되죠. 요런 사이즈 중이죠. 요거 롤리폴리 아주 달궈진 아이. 아주 동글동글하고 보랏빛으로 백분감도 있으면서 요렇게 지금 달궈진 롤리폴리는 여러분 2만원에 2만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청키입니다. 청키도 여러분께서 많이 이제 보셔서 구매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거는 사이즈 요것도 이런 소사이즈를 말고 이것도 얼굴 풍성한 지금 가격은 2만원에 된 거는 큰 사이즈를 이제 사이즈 좋은 아이를 2만원에 지금 해주신 거거든요. 해놓으신 거니까 요것도 사장님께 이제 2만원 그리고 소사이즈는 가격 따로 문의 주셔야 되고요. 요 정도 사이즈인가 봐요. 요 정도 사이즈 2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청키입니다. 청키 2두짜리 요런 거는 좀 더 저렴하게 드리니까 요것도 따로 사장님께 문의 주시고요. 청키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보랏빛으로 색깔을 내주면서 동글동글하면서 아주 통통하게 미인처럼 키우는 아이고요. 요 아이도 오래 키우니까 연한 핑크로도 바뀌고 하더라고요. 청키입니다. 2만원에 중사이즈 기본으로 해서 어떤 사이즈 요런 기본으로 기본 사이즈 요런 사이즈예요. 요 목대는 이제 굵은 목대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서 지금 뿌리 나오고 있고요. 요거 백분감 있습니다. 요것도 보라색 빛감을 보여주는 현재 그런 색깔이고요.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티카올 립스틱도 있어요. 얘도 뿌리 완벽하게 나왔네요. 지금 얘네들 얼굴 보면 알아요.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지금 얘네들 생글생글 웃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뿌리가 나왔다는 증거죠. 얘도 키가 있는 품종이죠. 키가 있어요. 요런 거 지금 만 원에 드리고 있으니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런 아이는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깔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진한 빨강으로 전체 다 색깔이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여러분 만 원에 드려요.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멀티카올 립스틱이 이런 얼굴 구두 아니야 이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수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없거든요. 가격 가성비 갑이죠. 여러분 만 원밖에 안 해요. 지금 15,000원에 이렇게 써놨다가 사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하를 시키셨는데 요거는 만 원에 드려요. 여러분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이런 품종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멀티카올 립스틱 이렇게 얼굴 두수 많고 가격 좋은 거 있는지 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구매하셔도 아주 자신감 있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요. 때문이고 요거 여러분 만 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멀티카올 립스틱 아주 빨갛게 물들어진 거 요거 목대가 긴 수형이라 롱분해 식재를 하시면 됩니다. 드랍도 준비가 돼 있어요. 드랍이 나와서 얘는 드랍 이렇게 물방울 돌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대 아주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요건 사두지만 진짜 빨갛게 물들었어요. 얘도 뿌리 다 나왔거든요. 지금 뽑아서 보여드릴까? 이렇게 뿌리를 지금 실뿌리를 내고 있어요. 와, 요거 이렇게 눌러서 심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이제 아래쪽에서 뿌리를 내리거든요.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뿌리 활착이 되는 거죠.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는 빠지지도 않네. 어쩜 이래? 색깔이 이렇게 이뻐요. 이게 레인드랍입니다. 여러분 가격은 요거 15,000원이에요 대박이죠. 이렇게 목대도 실하고 사이즈도 좋고 이거 보세요. 초록색으로 바뀌었다는 거 뿌리가 얘는 완벽하게 다 내렸네. 그러면서 이제 뿌리 활착이 되고 통풍과 햇볕에 그런 일조량하고 통풍하고 잘 여러분께서 관리를 해주시면 그
자리에 그런 맞는 환경에 관리를 해주시면 이제 돌기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지금 돌기 올라왔죠. 얘네들은 얘네들 돌기 없다 그래서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돌기 아 이제 나 돌기 올릴 거야 이럴 때 돌기가 올라오겠죠. 색깔은 완전 핑크색입니다. 너무 이쁘네요. 뿔이 나와서 그런지 완전 얼굴들이 아주 생글생글해요. 보셔요. 너무 이쁘죠? 얘는 아까 약간 빨간색인데 더 밝은 빨간색으로 나왔습니다. 오, 너무 이쁘다. 레인드랍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목대는 기본으로 굵은 꿀목대가 안쪽에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 얘는 뭐 진짜 더덕보다 더실하네, 목대가. 가격은 1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모르 파티 대박입니다. 얘도 뿔이 다 나왔어요. 목대는 완전 굵은 목대가 있고 색깔 나온 거 보세요. 핑크핑크 피멍 들어온 거 보세요. 요거는 1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 사이즈예요. 얼굴 두수가 너무 좋고요. 지금 가장자리에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왔습니다. 얘네는 뿔이 다 잡고 지금 빛깔이를 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연한 핑크로 맑게 깨끗하게 들어오잖아요. 와, 이거 뭐 완전 좋습니다. 아주 뭐 뿔이 다 받고 얼굴이 아주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너무 건강하고 싱싱합니다. 대박. 뿔이 다 냈습니다. 요런 아이 18,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얼굴이 큰 건 이렇게 깔끔한 수영은 4도로 되어 있지만 얼굴이 좀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자구가 올라와서 더 풍성한 아이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런 수영도 있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요거 18,000원. 18,000원은 이렇게 색깔 나중에 이 피멍으로 갔다가 요런 색으로 나오죠. 전체적으로 색깔이. 이거는 아모르 파티 목대 군색이에요. 목대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입니다. 1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덴트라 잼도 있습니다. 덴트라 잼은 20,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얘도 뿔이 다 나왔어요. 얘 색깔 노릇노릇하게 나온 거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가을에는 빨간색으로도 올라오거든요. 얘도 뿔이 제가 보여드릴까요? 와, 와, 이 뿔이 다 화분에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세상에. 뿔이 이렇게 잘 잡고 있습니다. 이거 사이즈 굉장히 좋고 두수 좋아요. 가격은 20,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전체 사이즈 한 20cm는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대품입니다. 아, 덴트라잼 노란노랗다니 지금 색깔 너무 예쁘게 올라왔고 뿌리가 다 내려서요. 아주 생글생글해요. 얘도 싱싱합니다. 너무 기특하다. 얘네들 어떻게 뿌리가 이렇게 잘 나왔을까. 덴트라잼 대품근생. 대품근생입니다. 가격 20,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즈퀸 금도 있어요. 와, 로즈퀸 금은 이렇게 풍성한 금, 로즈퀸 금 보신 적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발음이 안 될까요? 요거 자구가 완전히 많이 뭐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귀하나요? 얼굴 하나, 뭐 3두짜리 이런 것만 해도 2만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수 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두, 30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가격은 30,000원에 로즈퀸 금도 이렇게 멋지게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좋으시면 주문하시면 되시는데 끝에 부분이 살짝 입자기 얇으면서 약간 백금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빛깔 나오면 연한 보라색과 함께 핑크색 또는 노란색으로도 나오는데 보실까요? 여기 빛깔 제일 예쁘게 나온 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와, 아주 건강하고 싱싱하죠? 왜 웃습니까? 다 나옵니다. 요거 여러분 30,000원입니다. 30,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즈퀸 금 대풍 군생입니다. 몰라코도 보여드릴게요. 와, 몰라코도 완전 기특한 아이예요. 뿌리 엄청 내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도 모자라서 위에서도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고 있는데 이 몰라코의 특징도 이렇게 공중뿌리를 내는 아이예요. 그래서 위에서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중뿌리 다 제거해주세요. 뜯어주세요. 뜯어주시고 밑에서 수분을 먹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얘네들 지금 목대에서 자구도 내려고 뭐 빨갛게 이렇게 세척같이 튀어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자구 더 내고 싶으시면 왜 그 발화촉진제 있잖아요. 그런 거 목대에다 살짝 뿌려주세요. 그러면 자구 더 나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목대에서 자구 지금 공주뿌리를 내고 있는데 아주 건강하고 예쁘죠. 얘 색깔 나오면 진한 보라색으로 아주 완전히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 목대가 긴 수형이고 얘가 몰라코도 이렇게 얼굴 두수가 많은 군생들이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수입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몰라코거든요. 군생 목대 굵고요. 아, 얘 좀 봐. 대박이죠. 빨간 수염 같네. 이런 거 15,000원이에요. 15,000원. 색깔은 보라색으로 지금 나왔는데 얘가 뿌리가 나오면서 색깔을 좀 빼고 있다가 또 뿌리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서 또 색깔을 또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색깔 내고 있는 거거든요. 몰라코예요. 수영 너무 멋지죠.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몰라코입니다. 1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신화 얼금이에요. 신화 얼금도 이렇게 지금 심어서 뿌리를 내고 있는데 얘도 지금 뿌리 잡은 것 같아요. 아주 초록색인데요. 얘도 지금 보시다시피 라인은 핑크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 골드색, 황금색으로 이렇게 입장색을 내주는 대품의 신화 월금은 이거는 2만 원이고요. 2만 원. 목대 굉장히 굵은 목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품이에요. 대품이고, 두수도 좋고, 염자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불러준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뜻 때문에 많이 또 집에서도 키우시고 선물도 많이 드리잖아요. 신화 월금 대품은 2만 원에 준비되어 있고, 여기 좀 작은 사이즈, 오, 얘 색깔 나오는데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 거거든요. 잘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둡나?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신화 월금 이렇게 색깔을 예쁘게 내는 거예요. 이건 중사이즈예요. 중사이즈는 1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4,000원에 중사이즈 신화 월금입니다. 가격은 14,000원과 2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뭐 금 나온 거 보세요. 이렇게 금이 예쁘게 나왔어요. 와, 이렇게. 요거는 더 금이 특이하게 나와서,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쁘네. 14,000원이에요. 14,000원. 와, 이거 색깔 뭐 가을에 나오면 진짜 예쁘겠네요. 다 하고. 다 이제 뿌리 잡고 색깔 나오면 온도차가 생기면 좀 더 예뻐지잖아요. 특히 가을에. 이렇게 멋지게 황금이 잘 들어간 요아이 중사이즈죠. 이건 중사이즈는 14,000원. 대사이즈는 2만원입니다. 테슬라도 준비됐어요. 테슬라도 지금 색깔이 빠진 이유가 있죠. 얘네도 뿌리 지금 다 완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 이거 한번 볼까요? 뽑아지지도 않아. 뽑기가 좀 미안하네. 애쓰게 뿌리 지금 내고 있는데 다 뽑으려니까 미안해서 못 뽑겠는데, 이거 16,000원. 사이즈는 이게 포트사이즈 12cm에 들어가 있고요. 두수가 너무 좋죠. 두수가 하나, 둘, 넷, 여섯, 8두 이상. 가운데 부분 젤리되면서 얘가 잡으면 이제 그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연하게 색깔 나오고 젤리화가 되는 테슬라 군생입니다. 와, 얘도 뿌리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보내드릴 때 뽑아서 보내드리는데, 한번 그래도 뽑아볼까요? 용감하게. 뿌리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얀 뿌리. 흙이 막 뭉쳐서 나오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거 1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리니치 카울입니다. 그리니치 카울 목대 군생이에요. 요 아이는 2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얘도 목대가 굉장히 실하고 두수 좋고, 색깔 위에 부분 지금 핑크핑크하게 나왔고, 얘도 뿌리가 이렇게 지금 위에 보세요. 공주 뿌리 막 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뿌리가 다 나왔어요. 얘도 이제 물 한번 먹여야 되네, 사장님. 물 먹이면 얘가 이제 통통해지면서 미인처럼 동글동글해질 거예요. 꽃대는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 이렇게 뽑아주면 되고요. 하엽도 제거하면 되고 깨끗하게. 백분감도 있어요. 백분감도 있습니다. 대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굴 두수 좋고, 보라색으로 지금 뽀얀 백분감 함께 올려주고 있는 요 아이는 그리치 카울입니다. 그리치 카울 25,000원에 준비가 되고, 목대실하고요. 긴 수형이고요. 목대 군색이라 얘도 롱분에 식재를 하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그리치 카울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론자니도 보여드릴게요. 론자니. 론자니는 지금 백분감 있으면서 얘도 지금 뿌리를 지금 잡고 있는 중 나오고 있나요? 사이즈, 이게 작은 사이즈도 있네요. 작은 사이즈는 이런 거 15,000원이거든요. 얘네도 뿌리 안 빠져. 완전히 다 뿌리 활짝 됐네요. 요거는 15,000원. 요 큰 거는 얼마냐면 다 똑같나? 근데 너무 싼데? 이 큰 것도 다 같이 15,000원인가 봐요. 다 저런 가격이 따로 있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싸요. 이거 돈 완전 대박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처음 제가 알았지? 론자니 너무 싸요. 이렇게 큰 대품이고, 지금 라인은 빨갛게 라인을 칠하고 있으면서 백분감 있으면서, 얘가 잔이, 여러분 아시죠? 잔이, 론잔이 말고 잔이. 그 아이처럼 입장이 투명하고 맑게 색깔을 내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뿌리가 다 애들이 그 상태이기 때문에 초록으로 많이 보이지만, 이제 뿌리 활성 완전히 되고, 가을쯤 되면 또 색깔이 얘가 제 색깔이 나오겠죠. 이렇게 목대,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사이즈는 대품이네요. 그런데 이거를 15,000원에 드린다니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비치 백봉도 완벽하게 지금 뿌리 다 나왔네요. 완전 입장에 뿌리감이 있어요. 지금 이거 물거불하고요. 얘도 굵은 목대 보이시죠? 비치 백봉도 가격 너무 좋아요, 이거. 23,000원밖에 안 합니다. 군생이 없습니다. 비치백봉이 이렇게 얼굴 두수 많은 군생이 없거든요. 국내는 있어야 뭐 3두 4두로 길쭉한 수형이 많은데,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는 요아이 비치백봉, 요런 기준점이 요거예요. 요거는 23,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요렇게 풍성한 군생, 요렇게 요런, 요게 이제 기본으로 요런 스타일로 갈 거예요. 23,000원에 드려요. 얘도 뿌리 다 나왔고요. 아래쪽에 보세요, 애기들. 이렇게 지금 싱그럽게 뿌리에서 물을 먹으면서 얘네들 활착이 되고 있는 비치백봉도 사이즈 좋은 대품이고, 얼굴만은 군생이고요. 가격은 23,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비치백봉입니다. 23,000원, 여기 가격 있죠? 23,000원에 소개해드렸어요.
아르제도 보여드릴게요. 아르제도 지금 사이즈 큰 거, 작은 거가 있는데 요것도 완전히 뿌리가 다 나왔고 두수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20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사이즈 20cm 넘고요. 대품이고요. 아르제. 요 아이도 뿌리 다 나왔어요. 살짝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뿌리를 내고 있다고. 요것도 입장 그 자구 앞에 가운데 부분 보면 약간 초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얘도 뿌리를 지금 잘 내고 있다 뜻이고요. 그리고 핑크빛으로 해서 입장에 끝이 물듬이 그대로 있고요. 노랗게 노란 물듬으로 있었던 아르제인데 지금 약간 빠지면서 뿌리가 나오면서 빠졌죠. 빠지면서 핑크빛은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 뿌리 완벽하게 나온 요 아르제 대품이에요. 27,000원. 대품은 27,000원. 여기 보면 중품도 있어요. 여기 저기 이거 말고 요거. 요거는 15,000원에 드려요. 요 사이즈로 15,000원에 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요런 사이즈, 큰 사이즈는 27,000원에 소개해 드렸어요. 얘는요, 여러분, 이거는, 화이트 스노우. 이건 15,000원, 완전 특가로. 도매는 안 되는 품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와, 요것도 색깔 나온 거 보세요. 얘도 뿌리 다 나왔거든요. 뿌리 완벽하게 나왔고,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을 내주고 있는 얘도 보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굵은 뿌리가 나와요, 목대에서. 자잘한 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굵은 뿌리가 나오면서, 이제 물을 흡수하면서 얘네들이 뿌리하고, 아니, 저기 흙하고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요것도 분지 형태로 된 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핑크 빛깔과 함께 노란빛도 나오고 있고, 목대 아주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이런, 이렇게 뿌리를 잡고 있는 요 아이는,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가격 너무 좋아요. 요거 15,000원에 드립니다. 15,000원, 준비되어 있는 화이트 스노우 소개해 드립니다. 자, 미니벨도 대품으로 해서 완전히 다 뿌리 잡았어요. 어휴, 얼굴 보세요. 활짝 폈죠? 활짝 폈습니다. 처음에 미니벨 봤을 때 여러분 어땠나요? 물이 안 잡혀, 저기 뿌리가 덜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었잖아요. 얘는 이제 뿌리가 좀 덜 나오네요. 여기 밑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요렇던 애들이 뿌리가 나오면서 활짝 펴져 있어요. 폈거든요. 완전 큰 대품입니다. 요거 미니벨 대품. 여러분 요거 23,000원. 23,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는 미니벨입니다. 미니벨 군생입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부터 해갖고 사장님께서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너무 멋지죠. 이런 아이. 이거는 23,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건 미니벨 대품입니다. 너무 색깔 이쁘죠. 처음에 이거 보라색 진하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23,000원이에요. 자,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도 뿌리를 다 잡았네요. 와, 사이즈 뭐 이렇게 좋은 아이부터. 그러니까 두수가 얼굴 사이즈가 크면은 두수가 4두, 얼굴이 작으면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격이 10,000원이에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온슬로우. 요거 완전 목대에 실한 거 아시죠? 수입 들어온 거 다 목대에 굵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뿌리 나온 거 보이시죠? 대박이죠? 이렇게 건강하게 뿌리를 내고 있는 온슬로우 10,000원에 드립니다. 와, 요거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온슬로우도 묵은 아이 중사이즈 이상이에요. 와, 이런 거 10,000원에 어떻게 데려갑니까, 여러분. 대박이죠. 온슬로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10,000원에 드립니다. 페리 왓슨도 10,000원에 드리는데 요 아이도 두수가 요 정도 두수. 핑크빛으로 색깔 나왔나. 묵둥이 페리 왓슨. 요걸 기본으로 해서 10,000원에 드려요. 목대가 살짝 길어져 있고 핑크핑크빛이 처음에는 완전히 진하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색깔이 좀 빠진 상태예요. 왜냐면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대 같은 경우에 다 제거해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됐죠? 요 건강하죠? 해리 왓슨 3두 얼굴 두수 요것만 해도 한 10cm 나올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두 개 자구도 나오는 수형도 있고 보통 3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3두고 얘도 해리 왓슨이거든. 이런 3두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10,000원으로 드립니다. 색깔은 얘 핑크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뿌리 잡고 또 얘네들이 이제 가을 돼서 완전하게 이제 그 화분의 분갈이 양착이 되면은 완전 핑크 이런 색깔로 또 나올 거예요.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는 해리 왓슨.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깔도. 요거 사드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사드도 보이네요. 요거는 해리 왓슨입니다. 가격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샴페인입니다. 샴페인도 완전 큰 대품이에요. 완전 젤리가 다 됐죠. 얘도 뿌리 진짜 예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뿌리 내고 있는 하얀 뿌리 보이시죠? 와, 얘도 이렇게 넓은 창분에 식재를 하시면 뿌리 그냥 화분 훅 담고 이거 올려만 놔도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심어 놓은 거. 지금 뿌리가 뭉쳐 있는, 아니, 저 흙이 뭉쳐 있는 건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얀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샴페인도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모두 3두로 되어 있거든요. 이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각이 져 있으면서 젤리처럼 이렇게 지금 다, 투명하게 바뀌어져 있고, 뿌리가 나오면서 약간 초록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 대품이고, 처음에 얘 뿌리 안 나오고, 수입 들어왔을 때, 뿌리 안 나왔을 때는 완전 맑은, 핑크색으로 색깔이 나왔었거든요. 노란색이랑. 그런데 지금 얘 뿌리 나오면서 얘네들이 지금 가운데 생장점 부근에는 초록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아주 건강하게 지금, 튼실한, 삼두군세로 되어 있는, 샴페인 여러분, 요거 가격은 16,000원. 너무 이쁘다. 이 사두네 얘는. 1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멋진 샴페인 군생 16,000원입니다. 얘도 뿌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건 샴페인입니다. 16,000원에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백봉 소개해드립니다. 백봉입니다. 완전 대품입니다. 이런 대품 여러분 백봉 보기 힘드시겠죠? 없어요. 없어. 와, 목대는 뭐 기본으로 완전히 두꺼운 하마다리에 하마다리의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완전 왕대 사이즈의 백봉이에요. 데려다 놓으시면 완전히 뭐 눈에 띄게 사이즈도 대박, 빛감도 이제 올라올 거고요. 이렇게 큰 대품 얼굴 요것만 해도 15cm 나올 것 같습니다. 둘레 다섯 5두 정도 되어 있는데 요것도 4두 깔끔한 수영도 있습니다. 약간의 핑크빛도 도는 것 같고요. 백봉감도 있으면서 지금 뿌리도 완전히 얘도 다 나왔네요. 심어 놓으셨는데 요거 4두도 있고 얼굴 두수 많은 것도 있어요. 가격은 35,000원에 드립니다. 35,000원에 귀한 백봉 이렇게 큰 왕대 사이즈 군생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영철화입니다. 부영철화도 지금 뿌리 완벽하게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면 하엽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좀 빠지면서 얘네들 색깔 그 보라색이나 빨간색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밥이 많은 거예요. 부영철화가 이렇게 밥 많은 아이가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수입돼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뿌리를 잡고 지금 색깔도 보라보라하게 찡하게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요. 요거 여러분 22,000원에 철화복대 보이시고 수염 뿌리 나온 거 보세요. 장난 아니게 나오고 있네요. 요거 대사이즈의 부형 철화고요. 가격 2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도매도 가능하니까 오셔서 골라가셔도 되고 이제 그 택배 주문하실 때는 사장님께 이제 예쁜 거 주세요 하시면 예쁜 거 골라 드릴 거예요. 이거는 부형 철화입니다. 대품이고요. LNC 금입니다. LNC 금 1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사이즈는 15cm 정도 돼요. 얘는 목대 꿀금 목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화분에다 꽂아 놓으신 거고 지금 노란색 금 보이시죠? 노란 금과 골드 금과 핑크색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사이즈 15cm 정도 보시면 돼요. 이건 LNC 금 가격 1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뿌리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LNC 금입니다. 가격은 15,000원. 귀한 아이예요. 이 아이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못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백분도 함께 있으면서 핑크색과 골드색, 하얀색까지 다 들어가 있는 LNC 금이에요.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네, 빌게이츠 군생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가격 20,000원인데 이 아이들도 하트 입장 지금 핑크 보이시죠? 핑크색과 노란색의 빛감으로 가운데 하트 줄이 생겼고요. 목대는 기본으로 아주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뽑아서 또 뿌리 나온 거 어머나 미안한데 진짜 이거는 뿌리 다 나오고 있네요. 얘네들도 아주 단단하고 좋아요. 이거는 빌게이츠 대품 사이즈의 군생이고요. 햇볕을 좀 많이 맞는 자리에 있는 데서는 이렇게 핑크색으로도 색깔 나오면서 윤기도 장난 아니게 올라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다는 증거고요. 보시면 하트합니다. 입장 가운데가 젤리줄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빌게이츠 투명한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기본적으로 굵은 목대가 있는 이 아이는 빌게이츠예요. 아주 풍성하죠. 사이즈 전체 15cm 정도 나오고요. 요거 한번 군색입니다. 2만 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헤라가 너무 좋죠. 가성비 짱이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대품 얼굴 둘에 와 대박입니다. 이런 거 얼마 25,000원이에요 말이 돼요? 이거 한 5만 원을 받아야 되는 헤라 군생이 지금 이렇게 10두는 넘고요. 이렇게 색깔을 내고 있어요. 얘도 뿌리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색깔 아주 진하게 이렇게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헤라예요. 헤라 완전 대품 사이즈거든요. 25,000원 가성비 완전 짱이죠. 헤라입니다. 헤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헤라 사장님께서 화분에다 식재 놓은 거 있는데 제가 잠깐 그 빛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헤라예요.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대박이. 이거 사장님께서 화분에 식재한 건데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분갈이를 화분에다 했고 좀 이거 행꽃 화분인데 여기다 했습니다. 아,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헤라가 보셨어요? 너무 이뻐요. 요게 저 헤라예요.
이렇게 키워보세요. 여러분, 이제 뿌리 내리고 얘네들 활착이 되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헤라가 앙착이 되는 거예요. 헤라 정말 이쁘죠? 저도 데려가고 싶네요. 헤라 안 가져갔나? 요거 헤라는 이제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얘도 지금 살짝 웃자랐잖아요. 가운데 부분이. 근데 밑에 부분 보세요. 이렇게 지금 달궈지고 있잖아요. 요걸 달궈내면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 헤라 보여드렸어요. 자, 요게 25,000원이면 완전 대박 가격입니다. 헤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몇 개 없네요. 요거 빠르게 선점하셔야 되겠죠? 헤라였습니다. 이거는 하이트 L이에요. 이거는 뭐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이제 데려가실 거고, 가격은 35,000원 되어 있고요. 기본으로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백분감 있고요. 하이트 엔젤하고 좀 비슷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목대 군생이에요. 목대가 이렇게 있고, 얘도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35,000원. 화이트 L, 색깔 이쁘죠? 이렇게 색깔을 지금 내고 있어요. 진한 주황색으로 백분감도 있으면서 입장 색깔을 노랗게 좀 바뀌어주는 이 아이는 화이트 L, 이쁘죠? 화이트 L입니다. 가격은 35,000원에 목대, 아주 굵은 목대가 있는 아이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나단입니다. 나단. 나단도 11,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건 작은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지금 요거는 지금 4두 노란색으로 빛깔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품도 있어요. 와, 대품 이거는 3만원. 이건 대박입니다. 이 사이즈 비교 되시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와, 이건 완전 왕대 사이즈예요. 가격은 3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나단도 지금 화분에 다 식재를 해놓으셨는데 다 뿌리 지금 나와서 완전 싱그럽고 초록초록하게 되어 있는데, 입장 끝은 지금 노랗게 되어 있어요. 요거 뭐 전체 사이즈 23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두수는 둘, 넷, 여섯, 여덟, 8두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얼굴 하나만 사이즈가 이런 게 12, 3cm 나와요. 대박이죠? 엄청 크고 가성비 짱이죠? 나단도 이거 화분, 세상에 30cm 화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지 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3만원에 나단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흑미인도 보여드립니다. 흑미인도 아주 동글동글 핑크색으로 물들어주면 진짜 너무너무 예쁜 아이. 동글동글 알사탕, 핑크 사탕으로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숱이 많고 밥이 많아요. 미인 아이들이 이렇게 밥 많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좀 목대,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좀 숱이 없는 미인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풍성해요. 가격은 지금 15,000원. 가격도 너무 좋거든요. 이건 홍미인입니다. 홍미인. 지금 현재 핑크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왔으면서 이제 얘들 뿌리 활착이 되잖아요. 그럼 동글동글 핑크 사탕이 되는 거예요. 요거 미인 아이 홍미인이고요. 정말 밥이 좋죠. 밥이 많다는 거는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밥이 뭘까? 처음 듣는 분께서는 밥이 뭐야, 도대체 어디가 밥이라는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게 밥이에요. 요게 여기 입장이 동글동글한 이 밥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게 숱이 많다는 거예요. 미인 아이들은 좀 없어요. 목대 길게 크면서 자구가 몇 개 안 붙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풍성하다는 거, 가격은 정말 좋다는 거, 15,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품종이에요. 100년. 아, 100년이 사이즈가 4두도 보이고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 작은 사이즈가 빛감이 더 예뻐요. 요거는 11,000원이에요. 요거는 작은 사이즈 3두 정도 된, 요거 지금 9cm 보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3두고 뽀얀 백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색깔은 보라색으로 안쪽에 기본 색이 있으면서 백분감으로 이렇게 아주 많게 백분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쌓여져 있는 거고, 요거 이제 사이즈가 크면서 3두인데요. 3두, 4두로 되어 있죠. 요런 건 15,000원에 드려요. 요거 11,000원, 15,000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100년도 여러분 데려가서 시켜보세요. 뿌리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백분감 진짜 많이 있죠. 얘 보시면 뿌리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얘도 이제 받으셔서 그대로 심으셔서 물 주셔도 되시는 백년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스타 군생, 얘는 철화가 풀렸어요. 가격 2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얘는 철화 목대예요, 기본으로. 그런데 얘는 철화네, 완전. 철화가 풀리면서 얘네들이 얼굴이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셨다시피 여러분, 철화 목대를 가지고 있는데 철화가 풀리고 있는 대품의 제스타 군생이에요. 다 철학기가 있는데 풀렸거든요.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철학이 풀리면은 자구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풍성해지잖아요. 가격은 지금 대품이고 2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제스타 특징이 뭐냐면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많이 내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내고 있는 요 제스타 색깔도 지금 다크색과 노란색으로 지금 두 가지 톤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철학이 위에 우뚝 서 있고, 얘도 철학기가 있고, 얘도 색깔 완전히 핑크로, 진한 핑크색처럼 보이시죠? 다크색이에요. 다크 자색보다 더 진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색 고구마 아시죠? 고우보다 더 진한 색깔을 내고 있는 와이는 제스타 군생, 완전 대사이즈입니다. 가격은 25,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제스타 군생도 보여드렸고요. 는 여러분, 이거는 실크베이
실크베일도 이렇게 준비돼서 가격은 16,000원인데 얘도 아주 동글동글 수영이고 아주 땅땅해. 이거 어떻게 보면 옐로멜로 필도 나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멋져요. 동글동글 한 알을 가지고 있죠. 요 아이 여러분 16,000원이에요. 얘도 지금 뿌리 보이세요? 여기 뿌리 나온 거 사이에 뿌리 다 지금 내리면서 예뻐지고 있어. 아, 얘 뭐 뿌리 얘 완전히 얘는 뿌리 잡았네. 보시 빨간 뿌리도 있고 아래쪽에 안 나와요. 뿌리가 잡혀갖고 안 나와. 뽑아도 이렇게 흔들면 얘네들이 얘 나온다. 보여드릴까? 뿌리 나온 거 이렇게 해갖고 내려놓으면 뿌리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여요. 여기 뿌리 나온 게 보이시죠? 아래쪽에도 뿌리 이제 많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수분을 흡수하고 있으면서 영양을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너무 이쁘죠? 이건 실크베일 1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요것도 색깔 이쁘죠? 뿌리가 다 나왔습니다. 데려가셔서 그대로 키우시면 되시는 실크베일 1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주문해 주세요. 팅커벨입니다. 팅커벨도 얼굴 두수가 좋아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팅커벨. 얘도 지금 심어놓으시는데 뿌리 방탄이 내리고 있죠. 숱도 많고 전체 사이즈 15cm 이상. 가격은 만원이에요. 만원. 만원에 준비되어 있는 팅커벨. 수입받은 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얘가 핑크핑크하고 정말 동글동글하니 너무 이뻤는데 지금 뿌리 나오면서 이렇게 약간 초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얘 이제 뿌리 활짝 대고 그러면 완전 핑크로 동글동글 귀엽고 사랑스러운 입장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얼굴들이 이제 뿌리 내면서 얘네들이 색깔 변화가 있는 거고요. 아주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 데려가셔서 내가 키우는 곳에 데려갔다 놓으시면 여름에는 뭐 다른 다육들 다 웃자라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이제 봐주시면 되고 건강하기만을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색깔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름에는 우리나라 날씨에서. 이거는 팅커벨입니다. 핑크핑크한 색깔로 보여주는 팅커벨은 여러분 10,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5스타 아니고 아이스핑키. 5스타 닮은 아이스핑키인데요.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 아이도 얘도 뿌리 다 나오고 있어요. 얘도 제가 봤거든요.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대박이죠. 이것도 화분이 지금 사실 너무 작아요. 이것도 더 넓은 입구가 넓은 화분에 올려주셔야 되는데 화분이 없는 관계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뿌리 이거 뿌리가 뭉쳤네. 뿌리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멋지게 지금 뿌리를 잡고 있는 건데 얘도 이제 오래 키우면 핑크빛으로 나오죠. 이거 보세요. 뿌리 봐. 대박이죠. 이거 하얀 뿌리도 막 나오고 있고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건강하다는 증거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핑크색으로 바뀌고 있죠. 이렇게 아이스핑키는 핑크색으로 나와요. 아, 얘도 뿌리 뭉쳐있다. 뿌리 다 나오고 있네요. 요거 10,000원이면 가성비 짱입니다. 짱. 굉장히 묵은 아이예요. 목대, 엄청 굵은 목대가 있는 아이스핑키입니다. 가격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금강 이몬네다육에 와서 여러분들께 아주 멋지고 건강하고 싱싱한 아이, 뿌리 잘 내리고 있는 아이들 군생으로 해서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도착합니다.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신상 다육들이 도착을 해요. 애완엽서 가가들도 도착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또 방송 기대해 주셔도 좋으세요. 그때도 새로운 품종으로 아주 멋진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말이 이렇게 꼬여요.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일요일 저녁 7시 방송으로 또 신상 다육 소개될 예정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남은 시간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즐겁고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